아유 쉬는 것도 지겹다 지겨워. 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에너지 공단에서는 반응이 좋았는데. 네 PD님. 아 기다렸잖아요. 군산이요 군산? 어디든 가야죠 어디든. 네. 오케이. 가자. 좋았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마스코트가 되고 싶은 장원입니다.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군산까지 왔는데 제대로 뭔가 제 에너지를 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느낌 좋아요. 에너지! 제가 이 군산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에 왔는데 이거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이제 군산 수상태양공원은 이제 말 그대로 무리에서 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수상태양공원입니다. 그래서 육상태양광보다 10% 정도의 그 발전을 더하게 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그 발전 용량은 18.7MW입니다. 가구수로 하면 약 한 7,5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네네. 총 면적은 36만 7천 제곱미터. 이야, 대단하네요. 현재 규모로는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군요. 앞으로 뭐 보완되어야 될 점이라든가 더 추진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상태양광은 이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이제 모든 태양광 발전 설비는 말 그대로 청정에너지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 그런 의식개혁도 있어야만이 이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일단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현장에 네. 가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네요. 귀빈. 자, 그렇죠. 뭐 안전을 위해 항상 이렇게. 이 유수지는 이 공단 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네. 거기 빗물이 흘러 들어와서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 장소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안쪽으로는 왜 못 들어가고 있나요? 네. 비밀번호는 소장님이 모르시면. 아, 여기 왔다. 저기 안 오셨으면 못 들어갈 뻔했습니다, 소장님. 조용히 해.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안전모와 이렇게 구명조끼 확실하게 착용을 해야 이렇게 가깝게 체험할 수 있겠군요. 네. 우와! 이야! 크게 태양광 발전의 이제 구성은 이 모듈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 위에 설치를 하다 보니 네. 이 구조물을 받쳐줄 수 있는 부력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 위에 떠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네. 이 파란 부분이 이제 부력체입니다. 이것을 고정시킬 수 있는 네. 것을 계류 장치라고 그러는데 1,200개 정도를 설치를 이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약간 뭐 먼지도 쌓일 거고. 저 살짝 봤는데 막 새들도 여기 위에 앉아서 응아도 하고 이거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물로만 여기 밑에 물 보시면 네네. 지금 물이 굉장히 깨끗하죠? 네 깨끗해요. 네, 그 물로 해서 그냥 그 닦아주는 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다면 저를 이 현장에 데리고 오신 이유는 응아 치우는 체험 이런 거 하시려는 거 아니죠? 아, 그것도 물론 들어가죠. 이제 어떻게 세정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합숙! 아, 이렇게 제가 한국에너지공단 덕분에 이렇게 장난감 같은 이렇게 보트도 타보고 앉아야 되는 거죠, 안전하게. 자, 아하. 여러분! 저 출발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똥 조금만 싸라!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군요. 철새들이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흔적을 또 치워줘야지. 요것부터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바람 불어서 이쪽으로 다 넘어오는데요. 어, 자, 이렇게. 자, 깨끗한 수돗물로. 지금 보시면 물만 뿌렸는데도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어, 흘러내리네요. 오, 이거 보세요, 이거. 오, 이렇게, 이렇게. 이야,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아, 뿌듯하네. 이렇게 청소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아, 이게 똥 있는 부분이 네. 그 좀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100도 가까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타버리나요? 아직까지 탄 적은 없는데요. 네네. 이제 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일당 나오나요? 피디님, 일당 나오나요? 없어요. 너무하시네, 피디님. 보고 계시죠, 우리 에너지공단의 임직원 여러분들. 네,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일하세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소장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고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소장님이 하트 보내주셨는데. 네. 자, 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은데 또 다음 있나요? 여기서 또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과 일들과 교회 등등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코트 장원이 왔습니다. 에너지공단의 히어로 안 계세요? 여기 뭐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선 누구신가요? 저를 이렇게 반겨주셨는데. 네, 저는 스코트라 생산부장입니다. 아, 생산부장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물에 뜨는 친환경 장치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 제가 오전에 사실은 그 태양광 모듈을 살짝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모듈이 물 위에 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면 될까요? 이동하시기 전에 네네. 안전모부터 쓰고 이동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안전모, 안전모 필수죠. 현장에 들어왔으니까. 안전모 주세요, 안전모. 네. 오, 그러면 완성품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아. 아니, 만약에 이게 없다면 태양열 모듈이 물 위에 뜨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오. 야, 우와. 예. 저거는 또 제가 옮길게요, 옮겨. 자, 이거. 그리고 또 그래도 인품 받으려면 또 제가 일을 좀 해줘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수량 파악이요? 예. 밖에서요? 예. 추운데? 예. 딸죠. 이거를 내가 도와드려야 되나 또 틀리면 안 되고 이게 수량 파악이 하기라도 틀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있잖아. 아, 이게 뭐예요 피디님? 이게 지금 아이고 너무 힘든데요? 에? 헷갈리고 또 모양도 크기도 이게 어예 왜 이제 오셨어요? 예, 예, 예 고생하셨는데 저희 부사장님하고 차장님하고 좀 빨리 가시지 예. 저 업어주세요 자 특별 서비스 예. 가자 티타임 하러 부사장님과 이렇게 티타임 영광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일까요? 저희는 스코트라 주식회사라고 하고요. 2004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한 15년 정도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상에 띄우는 모든 구조물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강소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군산에 이렇게 위치하신 뭐 이유라든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짝 이제 열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 현장이 새만금에 있습니다. 아, 새만금에. 향후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고 갈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는
군산이다. 군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들이 본사를 이전하고 연간 약 300메가와트 정도의 그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군산 주민들에게 뭐 일자리 창출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한 30명 정도의 신규 인원을 이미 고용을 했습니다. 추가 이제 신규 고용을 그 80명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그 새만금의 재생사업 에너지 사업으로 10만 명 정도의 그 정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무려 10만 명? 네, 10만 명. 그리고 연간 공사에 들어가는 인원은 200만 명 정도가 소요가 될 거다. 그러니까 군산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그 원래 목적은 티타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티 마시겠습니다. 네, 네. 한잔하시죠. 위하여. 하루가 그냥 금방 갔네요, 피디님. 생소했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요. 그다음에 이 모습을 그대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하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뿌듯함을 느끼고요. 자, 여러분, 한국에너지공단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언제든 저와 함께해요. 한국에너지공단 화이팅! 다음 현장으로. Thank you.